이게 저희 팀이 이거 GSTL 공식적인 팀 리그 첫 경기였잖아요. 네, 첫 경기에서 팀의 승리도 이끌고 개인적으로 이제 올킬까지 하니까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 스타트를 하기 전에 한 9개월, 10개월 전 거의 한 1년 전에 유메이드폭스에서 유메이드폭스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로 활동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투 GSL 리그가 시작되면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스타투를 해야겠다 마음 먹어서 그때 유메이드 폭스를 나와서 이제 전향을 했어요, 스타투로. 그러다가 스타테일 팀을 들어가게 된 거고요. 확신도 하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확신도 당연히 하고 있어요. 무조건 올라가. 저희 팀이 지금 조이 키보드, 그러니까 조이 회사의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스타원 때 DT35라고 그런 키보드를 쓰다가 스타트로 넘어와서 이제 그런 키보드를 처음 써봤는데 되게 저한테 잘 맞고 게임하는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응 속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되게 좋은 키보드인 것 같아요. 상대팀이 상당히 테란 강팀이라서 그 새로운 맵도 많이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팀 막내인 현우가 나가가지고 깔끔하게 올킬을 해가서 감명 깊게 재밌게 봤고 벤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뭐 못 나가서 아쉽거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팀이 이겨서 일단 기쁘고 그 팀 동생들이 기량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 이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보드를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써본 지 이제 한 두 달쯤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쓰면서 이게 너무 부드럽게 쉽게 눌려가지고 컨트롤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확실히 부드러운 게 좋은 것 같고 이제는 일반 키보드를 써서는 게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TSL이랑 4강에서 저번에 조테컵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라임 팀이랑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결과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자면은 프라임이랑 해서 저희가 딱 이기고 결승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쓰는 키보드는 조이기어에서 후원해주시는 그 키보드를 쓰시고 있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고 블랙으로 되어 있고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8배속까지 가능하게 돼가지고 저는 지금 8배속으로 쓰고 있는데 8배속으로 쓰면은 굉장히 반응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위. 일단 뭐 무조건 우승이죠. 우승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개인전 떨어졌으니까 이제 무조건 팀리그에 집중해서 조이기에서 이제 키보드를 주시기 전에는 DT35를 썼었는데 그 키보드도 뭐 스타건 프로게이머들이 대부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키보드인데 이번에 키보드를 바꾸고 나서는 이제 그걸 못 쓸 정도로 조이기에서 준 키보드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